안녕하세요. 슈퍼피플입니다. 알파 테스트 이후 처음으로 인사드리네요. 다들 보고 싶었나요? 예? 아니라고? 그럼 여기서 그냥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슈퍼피플을 처음 선보인 알파 테스트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슈퍼솔저분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대한 좋은 의견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개발팀은 이런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들어 더욱 발전한 슈퍼피플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슈퍼피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공유하고 싶어 개발자 노트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볼까요? 알파 테스트 기간 동안 1인칭 모드와 시점에 대해 정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알파 테스트에서 1인칭 모드를 열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까지 슈퍼솔저 분들에게 선보일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개발팀은 1인칭 모드를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고 슈퍼점프, 에어워크, 질주와 같은 이동연출 스킬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파쿠르, 소모성 아이템 사용, 총기 견착 등 다양한 모션들의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를 통해 1인칭 시점의 불편함과 어색함은 줄이고 원활한 전투 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다음 테스트에서 1인칭 모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운드 개선입니다. 테스트 기간 중 사운드와 관련된 문제점들과 의견을 많은 슈퍼솔저분들이 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야외, 실내, 층간, 고저차 등의 공간 음향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텔레포트나 슈퍼점프, 질주 등 이동 스킬 사운드가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를 수정하고 거리의 원근감에 따라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는 시스템을 전면 수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러 게임에 적용 중인 HITF 사운드 옵션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사운드 플레이는 FPS, TPS 등의 슈팅 게임에서 그 중요성이 높은 만큼 슈퍼솔저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 플레이 최적화입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 일부 PC에서 서버 지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개발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슈퍼솔저분들의 PC 사양, 프레임, 히치 발생 빈도, 로딩 속도 등 테스트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두 번의 성능 개선 패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죠. 그래서 더 많은 슈퍼솔저분들에게 쾌적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최적화에 집중하려 합니다. 우선 HDD 환경에서도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개선 중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고 로딩 코드 최적화 등 로딩 시간을 감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UI 에셋, 애니메이션, 3D 엔진 및 쉐이더 코드 최적화를 통한 렌더링 최적화도 진행 중이죠. 끝으로 게임 옵션화, 세분화 기능을 통해 각기 다른 사양에서도 플레이어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발팀의 목표입니다. 물론 UI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선 1인칭, 사운드 플레이, 최적화에 대한 변경점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개발자 노트에서는 모두가 그토록 기대하는 클래스별 수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슈아!